네, 여러분, 불안해서 56번째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56번째 텍스트는요,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계기가 생깁니다. 자기가 이렇게 사진을, 단체 사진을 찍는데,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자조하고 체념하는 그러한 정조가 굉장히 쉽게 배어 있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자, 볼까요? 회사의 한 투자자는 어딘가 늘 아픈 사람인데, 잠깐 몸이 괜찮아져서 변덕이 발동했는지 사무실 직원들의 단체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틀 전 이야기를 지금 회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의 투자자니까 이 사람 좀 돈이 많은 자본가겠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또 뭐라 그럴까? 변덕이 발동했는지, 와서, 아유, 야, 우리, 회사 사람들아, 모여봐, 뭐,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볼까? 좀 약간 꼰대 같은 이런 기질을 감추고 있는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그저께 모든 직원들이 쾌활한 사진사의 지시에 따라서 바스케츠 사장의 집무실과 사무실을 분리하는 경계인 얄팍하고 더러운 흰색 칸막이 앞에 나란히 섰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 사무실의 풍경이 좀 이렇게 눈에 선하죠. 좀 이렇게 남루하고 그런 작은 그런 회계사 사무실인데 사장하고 사무실 직원들하고 가르는 벽인데 그것도 얇다. 그러니까 소시민적인 사무실이죠. 사장하고 그뭐 아주 대기업 같은 데 보면은 회장님 사무실은 아주 으리번쩍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시민적인 어떤 그런 진짜 중소기업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아주 작은 회계 사무실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칸막이도 사장하고 이 사원을 분리하는 칸막이도 이렇게 아주 남루하기 그지없는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흰색 배경 근데 그 흰색 칸막이도 굉장히 더러워서 이렇게 때 같은 게 이렇게 묻어 있고 그런 것이겠죠? 근데 거기서 서서 이제 포즈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바스케츠 사장이 중앙에 서고 매일 출근해서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서별로 보였다가 나중에는 그런 구분도 없이 되는 대로 두 줄로 섰다. 재밌죠? 재밌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바스케츠 사장은요 이렇게 콧수염도 이렇게 나 있고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개기름도 좀 잘잘 흐르고 저기 그 배도 좀 나오고 그리고 좀 쾌활하고 낙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바스켓 사장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대로 서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사무실에 나오긴 하는데 뭐 무슨 일을 하는지도 그냥 모르는 분주히 움직이지만 무슨 목적으로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주인공은 자기 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건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은 이미 까맣게 잊은 채 사무실에 들어서니까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모레이라와 판매 담당 직원 한 명이 거무스름한 종이 위로 몸을 숙이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오늘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낌새가 이상한 딱 보니까 뭔가 보고 있어. 뭐 이틀 전에 나온 이제 찍은 사진이 현상돼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모레이라는 저기 주인공의 지금 상사입니다. 상사. 그래서 전전날 찍은 사진임을 즉시 알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이 주인공도 자기 사진을 찾아 자기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겠죠. 사진 속에서. 그래서 개중 잘 나온 사진을 두장 현상한 것이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진에서 내 얼굴을 제일 먼저 찾아봤다. 저 사람 심리가 당연히 그렇죠. 자기가 잘 나왔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사진 속내 얼굴에서 진실을 마주하기란 고통스러웠다. 이게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그 거울을 보거나 할때 말고는 사진 같은 거 그런 공식적으로 뭔가 나온 것을 보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그냥 마치 훅 하고 들어오는 펀치처럼 그냥 거기서 맞대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비루한 모습, 그다음에 아주 그 비참한 모습 이런 거,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남루하고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그런 얼굴 이런 거를 이렇게 마주해 갑작스럽게 마주하니까 더 고통스럽겠죠. 내 외모에 자부심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나란히 줄서 있는 내 모습을 보니 나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졌다. 그러니까 왜냐면 주변에 있는 그 소시민적인 그런 그냥 사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소시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비참하냐. 그런데 자기 모습을 그 가운데 있는 자기 모습은 더 비참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주 더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충격을 느끼는 거죠. 이러기는 처음이었다. 나는 좌절한 예수회 교도 같아 보인다. 여러분, 좌절한 예수회 교도는 그야말로 보면 이상을 쫓다가 이제 절망해버린,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남루한 그런 모습이겠죠. 여위고 무표정한 얼굴에는 지성도 열정도 없고요. 또 생기 없는 파도 같은 얼굴들 사이에서 눈에 띌 만한 특징이 아무것도 없다. 아,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과 비교해도 자기가 너무나 이제 좀 비참한 모습. 그런데 여기서 또그 과정 그 와중에도 또 눈에 띈 얼굴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생기 없는 파도라니 그렇지 않다. 표정이 뚜렷한 얼굴들이 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당당한 바스켓스 사장. 예. 그래서 바스켓스 사장의 널쩍하고 유쾌한 얼굴, 그다음에 단호한 눈빛, 빳빳한 수염, 그것은 그를 잘 드러내고 있다. 좀 위풍당당한 모습이고 아무래도 보스니까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겠죠. 조금 속물적인 그런 사람.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거듭 되풀이되어서 너무 평범해진 활력과 기민함마저도 심리적 특징의 직면서인 양 사진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평범한 속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아주 뭐지 낙천적이고 이런 사람,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두 명의 영업사원은 영리해 보이고 판매원의 얼굴은 모래의 어깨에 반쯤 가려져 있음에도 잘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와 비교해 봤을 때좀 생기가 그래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의 직속 상사 모레이라는 단조로움과 영속성의 전형이라고 할 만한 모레이라. 이게 속물이죠. 근데 그 사람마저도 나보다는 훨씬 활기차 보인다. 심지어 사무실의 사환, 가장 계급이 낮은 사환도 자기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질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어떤 감정을 힘겹게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억누르면서 분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억누르면서 질투 이런 거 사환 저런 사환도 나보다 낫네 이러면서 그죠 질투심 같은 걸좀 느꼈다. 문구점의 스핑크스 인형 같이 희미하게 미소 짓는 나와는 딴판으로 뚜렷하고 분명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문구점의 스핑크스 인형 보면 그 기념품으로 파는 그러한 어떤 인형인데. 조잡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얼굴에 윤곽선이 흐릿하고 이런 것, 그런 것처럼 그런 싸구려 스핑크스 인형처럼 불분명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은.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름이 잘못 전할 리 없는 이 진실, 냉혹한 진실이죠. 객관적인 진실. 냉정한 카메라 렌즈가 기록한 확실성은 무엇인가? 저렇게 보이는 나는 누구인가?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자아내는 모욕감은 그렇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모습인데 그 자체가 모욕감을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상사인 모레이라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참잘 나왔네. 그려. 그래서 잘참야 이거 봐봐 사진 너야네 사진 되게 잘 나왔어. 근데 잘 나왔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기가 솔깃하니까 아좀 뭔가 평소에 보는 사람들보다 잘 나온 건가? 근데 이 모레이라가 하는 얘기가 오히려 엉뚱하게 이거 딱 보면서 옆에 다른 직원한테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또 안 그런가? 이 친구 얼굴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얼굴이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 잘 담아냈다. 이 사진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열받는 거죠. 그죠? 아, 자기는 이렇게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나왔다고 칭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원은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했고 이 사람은 더 비참한 심정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듯한 심정이 되었다. 그래서 아주 자신의 어떤 비참한 심정을 잘 드러낸 그런 텍스트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다음 텍스트를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